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는 제2장 등기의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등기의 설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풀어볼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죠. 특히 1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6페이지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요거는 한번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됩니다.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꼭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다음 중 업무의 근원자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이렇게 됐네요. 옳게 된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자, 1번 보도록 하죠. 가날의 인권자. 가날의 인권자는 누구예요? 대법원장입니다. 반드시 숙지해 놔야 돼요. 대법원장. 그래서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사무의 정직권자 역시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아닙니다. 2번은 X가 된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 간헐 등기세의 지정. 간헐 등기세의 지정권자는 뭐예요?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죠. 예제로 상급법원장이 간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번과 관련돼서 결론은 X가 되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등기관의 지정권자, 등기관이야. 그러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우리가 맞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부 부분 자료 작성, 대법원장, 이렇게 나왔는데 등기관이 우리가 작성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5번도 뭐예요? X가 돼. 자, 156페이지 대표 유형과 관련돼서 업무와 근황권자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반드시 하나 풀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158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가 있어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8페이지죠. 특히 우리가 등기부, 일반 등기부, 표제부 갖고 올고, 표제부는 표시번호, 특히 1개월. 갖고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60일, 얼굴은 소유권 2에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 표제부 갖고 올고,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 자,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하나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15일대 2.5점짜리가 아주 좋아요.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한필에 또 수필지상의 수동의 건물이 있을 때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러면 도면을 첨부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 O. 3번에 구분한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한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야. 그러면 대지권의 전체 목적이라면 대지권의 종류는 기록되지 않겠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 맞아야 돼요.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에다 기록되죠? 대지권 표시단에 기록되거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잘 해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4번 지문에 대해서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을 둔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우리 계약상 공용부는 어만 두죠. 노인장과 관리 사무실이죠. 너만 둬요.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자주 대표위원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핀출지문 다섯 개 지문, 요거는 마지막으로 딱 점검해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여기와 관련돼서 집합건물 등기부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문제 156페이지 대표문제와 관련돼서 반드시 확인해놓고 158페이지 대표문제와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0페이지로 가보죠.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 8번. 요거 문제 8번 꼭 풀어놓고 가야 돼요.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무슨 건물이죠? 바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이렇게 나왔네. 자, 보도록 하죠. 자, 건물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 부위에 건물 번호. 오케이.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 부위에 대지권 표시. 좋아요. 3번의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 부위에 소재 지번. 4번의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 부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좋아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번과 관련돼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놔야 돼. 이게 대표적인 대지권 뜻의 등기야. 자, 대지권 뜻의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토지 해당구 그래서 직권 주등기 그래서 토해직주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토해직주.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 이게 아니죠. 표제부가 아니라 뭐예요? 자, 해당구죠. 해당구.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건물이 아니라 건물.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토해직주. 요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숙여놔야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와 관련돼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또 한번 우리가 볼 거는, 자, 문제 11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거죠. 1번 질문 보도록 하죠. 자, 162페이지 문제 11번입니다. 문제 11번. 자, 1번의 건물이 멸실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건물 멸실 등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자, 사실이죠. 그래서 표제부는 1개월. 2번의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기록한다. 오케이. 자, 3번과 관련돼서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등기된 후 계약을 표지했대. 규약을 표지했대요. 자, 등기하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수행한다. 그래서 자, 계약상 공용부분과 관련돼서는 직권이 아니죠.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4번과 관련돼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가 기록되며 다만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케이.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관련돼서 특히 계약상 공용 부분의 표지, 또는 소유권 보전 등기 지체 없이 우리가 신청을 해줘야 되겠죠.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우리가 보죠. 자, 문제 13번도 역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 기록의 한동 건물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기록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란을 골라라 이 말이 같네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바로 대지권 비율이네.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되거든. 그러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4번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자, 1번 지분과 관련돼서 대지권에 대한 잘라요. 전세권 줄쳐놓고 그 다음에 하지 못한다.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지분하고 친하지 않죠.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요 밑에 지분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번과 관련돼서 지분.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지 못한다. 오케이. 1번은 맞네요. 대지권을 등기한 대지권을 등기했대요. 그러면 2번 지분과 관련돼서 2번 지분은 자,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집합 건물. 이렇게 이제 혼인 신고하는 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 전이다. 그러면 전이라면 이때는 전이라면 여기 토지와 건물이 분리 처분이 가능해. 대지권 등기 후라면 이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 처분이 안 돼. 그러면 건물만이라고 했을 때 건물만의 소유권 이거는 안 돼요. 특정을 했기 때문에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요. 그래서 자 후와 관련돼서 건물의 소유권, 건물만의 소유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3번의 토지 등기부에 2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잘라요. 한 혼인신고에 있죠.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 만자 동그라미 전세권은 어때요? 처분 권능이 없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도 역시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3번의 토지 등기에 별도 등기 있다는, 별도 등기 있다는, 있다는 뜻에, 있다는 취지의 기록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하고 한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근데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별도. 요거는 뭐예요? 건물이죠. 그래서 자, 건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별전, 건전. 건전, 자, 직주가 돼, 직주. 자, 건물,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래서
관전, 직죽,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숙지를 해줘야 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전, 직죽. 자, 4번과 관련돼서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권리의 목적인 토지, 토지 좋아요. 해당구 좋아요. 대지권의 뜻이 있다는 등기를 해야 된다. 요 4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야.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 자, 토, 에, 직주, 토의 직주. 바로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토, 해, 직주 이렇게 나타나야 돼. 자, 5번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에 해당구의 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대적. 대지권 나왔다. 볼 것도 없어. 그냥 접수번호. 대적.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반드시 우리 복선 문제로 풀어놔야 돼.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건전, 직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그래서 대적.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즉 접수 번호다.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문제 14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그럼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몇 번? 자, 14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럼 14번과 관련돼서 거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랬으니까 자,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4번이네요. 1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대지권에 대한 전세건설정하지 못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있다 맞고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 즉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하지 못한다. 3번과 관련돼서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을 등기한 경우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요거는 바로 건, 토, 해, 직주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요 14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4번의 5번 지문은 한번 읽어봐도 무난하네요. 요거는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아까 15번의 5번 지문을 봤네요. 15번의 5번 지문을 봤죠. 대적.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건전, 직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7번과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166페이지네. 검은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권을 등기한 게도 실행이 가능한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사용 수익 건너만 가능한 것들을 골라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되겠네요. 3번에 무슨 건이 나왔어요? 자, 지역건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1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지문.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 돼. 경경 그 뜻에 등기를 할 때, 자 혼인신고 있죠.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줄 찾아봐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처분 권능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다. 완벽하네. 자, 3번에 사위번에 대지권을 등기했대. 혼인신고했대요. 등기한 건물에 등기해. 건물만, 만자 동그라미. 소유권 줄 찾아봐요. 건물만 소유권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한 동그라미 혼인신고했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케이. 4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잘라봐요. 그러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 부기 등기가 없대요. 그러면 대지권에도 똑같은 효력이 미치죠.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오케이. 5번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 혼인신고했죠. 그러면 대지권을 목줄한 저당권 줄 찾아봐요. 저당권.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히 이 19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꾸 정리해 줄 거. 대표적으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은 뭐예요? 특히 1번, 2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19번 자 별표 하나 해놓고 우리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해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틀린 것. 자, 그러면 21번과 관련돼서 꼭 잡아둘 거 몇 개 이제 집합 건물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라는 거죠. 21번은 최근 문제일 겁니다. 최근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21번 보러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조지 좋아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좋아요. 해당 곡 대지권 뜻의 기록을 해야 된다. 자, 1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는 것은 대지권. 자, 대지권 뜻의 등기와 관련돼서 또 한번 우리가 보죠. 도. 도입니다. 예. 직죽. 우리가 대지권 뜻의 등기 도해 직죽.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을 등기한 자르고 혼인신고했죠. 건물만. 건물만자 동그라미. 저당권 줄 찾아봐요. 자, 건물만이라고 특정했고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허무 혼인신고 했네요.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정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3번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4번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했대.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한다.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 처분이 안 돼. 건물하고 토지가 분리 처분이 된다면 이때는 각하 사유가 돼. 그래서 4번 지문과 관련돼서 4번, 4번이죠.
자, 29조 이허가 돼. 이허가 뭔데요?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이허로 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5번은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 절차라 봐요. 대지권 변경. 대지권 변경은 즉 표제부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즉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의 동그라미 대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2번하고 3번을 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2번, 3번. 자, 1번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숙제하자고요. 대지권 떠세 등기, 토해 직주. 그러면 29조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29조는 각하 사유로서 1호 관할 2번.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직권입니다.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3절과 관련돼서 169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자, 대표 문제 페이지 169페이지네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기 기록 열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정도는 하나 풀어놓으면 좋죠, 뭐. 자, 대표 문제 1번 보죠. 자, 1번과 관련돼서 보죠. 구분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좋아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함으로 좋아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 전체와 전체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각각이겠죠. 해당 부분이겠죠. 열람과 발급은 전체가 아니라 해당. 그래서 일반 지문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X가 되겠네. 자, 제가 뭐 A집을 샀을 때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각 전유 부분 표제부가 얼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 아니, 자, 전산화 됐으니까 발급 청구할 수 있죠. 2번은 X가 되네. 3번엔 누구든지 수수료를 합하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 부속서류 동그라미.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완벽하네요. 3번. 자, 4번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원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줘야 되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신탁업무, 공동담보목록, 도매매매목록은 언제나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신청하는 취지가 있을 때만 뭐다 포함해서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5번과 관련돼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5번도 X, 4번도 X가 되죠. 특히 5번 지문에 대해서 잘 조심해서 해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고, 여기가 관련돼서 이제 등기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열람발급 꼭 구분해야 돼. 등기부는 등기부, 열람발급.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부속수리는 이해관계. 자, 부속수리에 대해서 발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등기부와 그 기타 부속수리, 신청서 부속수리요. 자, 등기부 열람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지, 발급도 누구든지. 부속수리와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발급 X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번과 관련돼서 대표 문제, 특히 몇 번? 5번, 그 다음에 5번까지, 아니면 1번, 5번은 좀 확인을 해 두세요. 자, 169페이지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신청 기간, 보정 기간이 다른 것. 자, 신탁 업무는 어때요? 연구 버전. 공동 담보 목록도 연구 버전. 도면 연구 버전. 매매 목록 연구 버전. 그럼 결론적으로 5번이 5년. 자, 신청 정보 및 청구 정보. 자, 5년이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자, 1번. 이렇게 기억해 둬요. 여기에 플러스. 자, 우리가 이제 6개는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1, 2, 3, 4를 더해서 등기부, 폐쇄 등기. 요거는 연구 버전이야. 특히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특히 올해 조심해야 돼.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32회 때 출제가 됐고요.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5개 이상 연구 버전 등기관이 작성한다. 특히 요 2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보정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폐쇄 등기부 연구, 도면 연구, 신탁 업무 연구, 공동담보 연구.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2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 27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3페이지. 자, 27번은 최근 뭐 우리가 기출문제입니다. 자,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옳은 것은. 1번 한번 보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1번. 자, 이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대요. 등기를 마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죠. 그럼 2번은 결론 X가 돼. 자, 3번 힘은 전세권의 전세관이 만료 동그라미, 만료된 경우 자르고, 전세권 반환세권의 일부, 양도의 은유라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수 없다. 있죠? 만료되니까, 만료된 후니까.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네. 4번 질문은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은 누가 개입된다고 그랬어요? 제3자가 개입된다고 그랬죠. 제3자가 개입되면 어때요? 그의 승낙서를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면 4번은 결론 X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 출처 놓으세요.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자, 신청서에 대해서는 압수해서 반송, 이송할 수 있죠. 그러면 5번도 X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바로 등기부입니다. 자, 신청서 부속 소리네. 부속 소리.
보석 서류. 자, 등기부 반출, 부속서류 반출과 관련돼서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자, 천재지변 어때요? 반출할 수 있죠. 자, 부속서류 반출할 수.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죠. 법원의 변경과 관련돼서 어때요? 연판 등기부 반출이 안 돼요. 부속서류와 관련돼서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검사와 관수, 등기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없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문제 27번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27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풀어봐야 돼. 나머지 대해서는 풀지 마세요. 제2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2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2장 등기 기간,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의 구조, 또 하나는 우리 권한권자, 그 다음에 1호, 2호,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특히 등기부와 그 다음에 부속서류와 관련돼서 열람 발급, 요 정도 정리해 놓고, 여기와 관련돼서 반출 사유와 관련돼서 우리 검사, 부속서류와 관련돼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나 더 한다면 연구보존장부와 관련돼서 신탁업무, 도면,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등기부, 폐쇄 등기부와 관련돼서 반드시 잡아놓고 와야 돼. 특히 공동담보목록은 특별 관리하셔야 돼. 몇 개? 다섯 개 이상.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